급식이나 돌봄 교실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5만 명은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. 교육 당국은 대체급식과 또 단축 수업 같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이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는 특수교육 실무사 이미정 씨. 정규직과 달리 방학 기간 급여가 없습니다.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방학 동안 동시에 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. 생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. 매일 수백 명의 급식을 만드는 도을순 씨는 빠듯한 인력 탓에 초과 근무가 빈번하지만 따로 소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왜 옛날 같지 않게 반찬 가짓수가 많아져서 저희가 그 시간 안에 그 음식을 해내기라는 건 진짜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. 오는 3일 총파업을 선언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5만 명 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2년 전 총파업보다 3배 많은 규모입니다. 9급 공무원 임금의 80% 수준 지급, 기본급 6.24%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과의 입장 차가 큽니다. 사용자들이 내놓은 답변은 기본급 1.8% 인상,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. 사실상 임금 동결 아닌 셈이다. 각 시도교육청은 기존 학교 인력을 활용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대체급식이나 도시락 지참, 단축 수업 등으로 급식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. 되풀이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,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